안녕하세요. 도그워치입니다. 여러분 아르데코 혹은 아트데코라고 아시나요? 아니 들어는 보셨나요? 제가 뭘 아냐고요? 당연히 전 그래도 모르죠. 암튼 시작부터 죄송하고요. 아르데코를 직역하면 장식 미술이고요. 1920년대, 3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미술 경향이라고 합니다. 뭐 무브먼트 뭐 그런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패션이나 가구, 뭐 미술 등에 영향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디자인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건물은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,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 아트데코 양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.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크라이슬러 빌딩이 막 나오고요. 아르데코 디자인의 시계도 뭐 세상엔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그중 한 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일단 정신이 너무 없네요. 일단 스톱. 1920년대 30년대 아르데코의 흐름은 자동차 디자인에도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들은 모두 다른 차들이지만 뭐 대충 보면 뭔가 좀 비슷비슷한 디자인입니다. 지금 보시는 체코 타트라의 V570이라는 프로토타입 차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 박사님께서 어깨너머로 카피를 해서 만든 차가 바로 폭스바겐 비틀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암튼 이러한 이 시절의 독특한 유선형 스타일의 차량을 스팀라인 또는 스팀라이너라고 하는데 아직도 도대체 제가 어떤 디자인을 이야기하는지 뭔가 감이 잘 안 온다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현대가 새로운 디자인 유형이라며 한 차량을 소개하였는데 현대 측에서는 이 새 모델의 디자인을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라고 하였습니다. 바로 아이오닉 6입니다. 근데 이게 암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오늘 리뷰 시계는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. 1920년대 자동차의 그 공기역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스위스 마이크로 브랜드 노브의 스트림라이너입니다. 노브는 2015년도에 설립한 스위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. 그냥 죄다 뭐 스위스죠. 오케이. 브랜드에 대해서 뻔히 나와 있는 형식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브의 느낌은 시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확고한 철학이 좀 있어 보이고요. 무엇보다 개성이 강합니다.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 무엇도 카피하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저는 진심 리스펙트 하고요. 인정. 호불호가 있는 아이덴티티는 마찬가지로 매니아들이 많다는 거겠죠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. 이게 뭔가 꼭 시계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 패키징 박스는 적당히 보이고요. 일단 첫인상은 그 시계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범상치 않은 첫인상이라는 평가 항목이 만약 있다면 일단 저는 무조건 만점을 주고 싶고요. 강렬한 첫인상만큼이나 이 시계 스펙도 좀 강렬합니다. 일반적인 러그가 없는 그 무러그 구조에 46mm 크기의 케이스 인정. 그럼에도 엄청나게 가벼운 40g의 무게. 뭐니뭐니 해도 이 시계 스펙의 피날레는 5.3mm 두께 인정. 전면에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되었고 스위스 커츠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스위스 메이드가 찍혀 이 스트림라이너의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 $85입니다. 대충 보면 화려해 보이면서도 막상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심플한 게 특징입니다. 다이얼을 보면 인덱스는 도트 형태, 펜촉 느낌의 이 시분침에는 작게나마 야광도료도 도포되어 있고요. 상단에는 노브 로고가, 하단에는 스위스 메이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다이얼은 살짝 윤기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. 확실히 초침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한 느낌은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. 총평입니다. 노브의 스트림라이너는 주변에서 쉽게 볼 법한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. 아니 주변에서 어렵게 볼 법한 시계도 아니네요.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그 대중적인 유형의 시계 카테고리가 아닌 것 뿐이지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의 시계나 심지어는 전통 시계 매뉴팩처들도 여성용으로 이 스트림라이너틱한 시계 라인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
제가 주로 선호하는 그런 시계에 대한 저만의 뭐 고집 같은 걸 조금 내려놓고 본다면 뭔가 확실히 독특하다는 아이덴티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. 사파이어 글래스의 5mm 두께 속에 들어간 스위스 무브먼트, 부드러운 고품질 가죽, 준수한 마감 품질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$85의 가격도 가성비는 오히려 좋아 보이네요. 트림라이너는 40mm 모델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46mm 케이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강하고요. 그러면 40mm 모델을 선택할 것 같네요. 뭔가 유일무이한 나만의 첫 시계, 뭐 데일리 시계로는 추천드리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고요. 뭔가 전혀 새로운 느낌의 패셔너블하고 임팩트 있는 뭔가 기존 보유 중인 시계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뭐 그런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번 살펴는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임팩트라는 측면은 정말이지 확실하거든요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